하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사마이럴 TV 제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자 생명록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KBS 보도본부 경제부장 박종훈님이 지으신 2020 부의 지각 변동이라는 책입니다. 2020 부의 지각 변동. 이제 부의 지각 변동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신 책이고요. 미래가 보내는 7가지 시그널인데, 참고로 7가지 시그널은 금리, 부채, 버블, 환율, 중국, 인구, 쏠림입니다. 즉, 표지를 다시 한번 보면, 2020, 부의 지각 변동, 미래가 보내는 7가지 시그널, 무너질 것인가, 기회를 만들 것인가, KBS 보도본부 경제부장 박종훈님 지음, 21세기 북스, 2020, 부의 지각 변동, 이건 17,000원이고요. 그 빠르게 읽어봤는데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이 7가지를 가벼운 예제로 설명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막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국인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제일 큰 특징이고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모든 경제가 그렇듯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걸 단점보다는 그것이 맞다는 것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런 반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많은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2020 부의 지각 변동 박종훈님께서 쓴 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좋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